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여기는 바로 침산동인데요. 침산동 오늘 여기 아파트 전세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 왔습니다. 침산동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이 침산 푸르지오 1차 이 아파트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길목에서 여기 서쪽 방향으로는 대구 일중과 달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끼고 있습니다. 자네를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까지 학교 보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이고요. 그 뒤편에는 각종 관공서가 많이 있죠. 북구청, 북경찰서, 세무서,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등등 주변 생활 편의, 거주 환경 등이 아주 우수한 그런 입지입니다. 생활 편한 게 또 바로 옆에 큰 건물 보이십니까? 저기가 침산동 이마트지 않습니까? 이마트를 바로 끼고 있어서 카트 끌고 내 집 앞에까지 카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생활권을 가진 그 아파트인데요. 오늘 아파트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105동입니다. 105동 이 건물 39층 아파트인데요. 39층에 가장 로얄층이라고 불리는 37층에 48평형 아파트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걸어서 이마트 이용 가능하고 걸어서 북구청 인근의 상업시설들 이용 가능하고 참 살기 좋은 뇌물인데요. 이 아파트 여기에는 전세가 참 귀합니다. 전세가 귀한 뇌물 중에 로얄층에 위치한 아주 알찬 뇌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로 올라가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여기 37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여기 3개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가구도 세부가 3가구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고 잡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현관 들어오면 현재 지금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짐이 있는 점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관 구조가 굉장히 넓어요.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메인 이제 신발장이고요. 신발장을 들어서면 여기가 원래는 방이 4개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인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구조 편의상 구조를 조금 변경하셨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현관 들어오면 지금 여기 앞에 가벽이 보이시죠? 여기 가벽이 없었어요. 근데 가벽을 막아두고 안쪽에 여기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을 이렇게 확 터서 개인적으로 이제 안쪽에는 옷방 그리고 여기는 침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는 공용 화장실이죠. 공용 화장실을 이렇게 막아두시고 이 방에서만 욕실을 쓸 수 있도록 욕실 하나 이렇게 수리를 싹 다 하셨습니다. 여기 화장대도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는 거의 뭐 두 가구가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들어왔을 때 작은 방 보여드렸고 여기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구조이고요. 거실이 여기가 48평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여지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시면 구조가 엄청 더 넓어요. 구조가 넓게 잘 빠져있고 베란다 확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란다는 밑쪽 아래쪽에 데크를 깔아놓고 이 다용도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주인분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쪽이 이제 동향 쪽인데 바로 이마트 방향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 건물이 39층 중에 37층이니까 마치 뭐 전망은 걱정하실 거 없는 구조를 하고 있고 안쪽에 여기가 주방이죠. 주방은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요 구조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크게 뭐 손보신 건 없지만 워낙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 오셔가지고 짐을 빠지고 보시면 깨끗하실 겁니다. 좀 위협한 점이나 이런 점 있으면 주인분이 다 손봐주신다고 하시니까 걱정 없이 일단 집을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여기 주방 공간 옆쪽에는 여기 김치냉장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용도실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는 세탁실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옆에 발코니 공간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엄청 잘 빠져 있어요. 구석구석 공간이 잘 있고 안쪽에 안방인데요. 참 여기는 안방에 드레스룸 옷방으로 쓰고 계시는데요. 왜 옷방으로 쓰냐? 이렇게 또 이쪽 푸르지오 48평형은 구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옷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가 안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방 내욕실로 이어지고 드레스룸과 옷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다 보여드렸고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주인분은 이 임차인 들어오실 세입자분의 이사 날짜를 최대한 맞춰서
짐을 나가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짐을 빼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점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협의를 최대한 받아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48평에 현재 전세가 굉장히 귀합니다. 전세 부분 좀 걱정이신 부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 분석상 굉장히 안전하게 안전한 전세 자금으로 입주를 하셔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건물이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입주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아파트 좀 더 둘러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더 도와봐 드릴게요. 아파트 보고 지금 다시 단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단지 규모가 1149세대 규모가 엄청나죠. 여기가 아파트 큰 시설도 이제 수영장도 있고요. 헬스장도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생활 환경 누리기에도 참 좋은 곳이라서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계단만 올라오면 바로 105동 옆에 여기 또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잘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전세 내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160.72제곱미터, 전용은 123.4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건물의 방향은 동향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39층 중 37층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방수는 4칸, 욕실은 2칸인 구조인데 현재 주인분이 방을 터서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난방은 현재 개별 난방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5년 11월 28일날 준공이 났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전세가 5억 5천에 임차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안전한 전세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의 아파트입니다. 오늘 이 아파트 침산동 푸르지오 1차 48평 로얄층에 위치한 매물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문의 주시고 이 아파트 내용 궁금하시고 안에 직접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날짜 부분도 주인분이 최대한 임차인에 맞춰서 이사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아마 이사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